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오토바이 봐라. 오, 승객들 막 쓰러지고. 예. 다시 보시면요. 황색 신호로 언제 바뀌죠? 녹색이었다가, 예. 녹색이었다가 황색 신호. 여기서 시속 50으로 가면은 버스는, 한30몇 미터 가야 돼요. 30 몇 미터 가려니까, 여기! 여기 멈춰야 되나요? 여기는 정차금지라고 돼 있어요. 왜? 이 버스 정차로 때문에 여기서 유턴한 차들, 유턴한 차를 따라 해서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멈추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냥 가니까 횡단 보도야. 그런데 오토바이는 자기 신호 들어오기 전에 아직까지 황색 신호인데 그냥 꺾어서 이제 빨간불 바뀌었네요. 예. 다시 보시면요. 버스 가다가 황색 신호 쭉 빠져나가고 아직 황색 신호 갑자기 꺾고 그다음에 빨간불로 바뀌고 오토바이는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 아직 자기 신호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고 버스의 신호 위반이다 아니다. 투표 시작. 멈추면은 그 정차금지 거기 멈추게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유턴하는 차들 막혀서 유턴 못해요. 네, 신호위반 아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신호위반 사고래요. 그러면서 처벌받으래요.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호위반 사고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100%가 무죄. 이분은 운전자 보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선고됐을까요? 공소를 기각한다. 자, 여기에서요. 아, 이걸 보면 되겠네. 제가 줄 쳐놓은 게 있어요. 여기. 정지선이 두 개가 있어요. 앞에 정지선, 뒤에 정지선. 뒤에 정지선은 버스 쓰라고 그러는 거죠, 버스. 아, 요 정지선은 다른 차들. 여기 정차금지예요. 왜냐면 여기서 유턴하는 차들로 해서요. 그래서 정지선이 두 개, 기역 니은이 있는데요. 요걸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는 뒤에 멈춰야 되겠죠? 예. 왜? 앞이 아니라 뒤에 멈춰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자 정지선 두 개가 있는데 정지선에 진입하기 가까이 있는 정지선 19.1m 약 19m에서 황색불로 바뀌었대요. 그럼 그때 멈추더라도 그 앞에 있는 정지선을 지나쳐서 정차금지 거기에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정지선을 지나쳐서 두 번째 정지선을 지나쳐 가는데 오토바이 갑자기 꺾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스로서는 앞에 멈춰야 된다. 그 앞에 멈추면 정차금지라고 써 있지 않느냐. 정차금지, 그건 왜? 여기 일반 차들이 유턴할 때 거기서 유턴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차는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멈추게 되면 버스는 승용차랑 다르니까 거진 35m를 가게 된다. 승객들도 타고 있어서 무거워서. 그리고 또 멈추려고 하면은 걸쳐서 멈출 수 있겠지만 정차금지. 거기 멈추지 말라는 데 아니냐? 멈추지 말는데 거기 멈출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빠져나가야 된다. 그럼 멈추지 거기 멈출 수 멈추면 안 되니까 빠져나간 것을 그걸 신호위반이라고 볼수 없다. 그리고 버스에 승객이 많이 타고 있다. 그럴 때 신호 바뀌었다 급제동 전부 다확 쏟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황색 신호로 바뀔 때 멈추지 않은 것을 신호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또 신호 위반이라 본다 하더라도 황색 신호는 뭐냐?
황색 신호는 녹색으로 가다 나중에 빨간불로 바뀔 거다. 그럼 멈춰라. 네가 멈춰야 그 다음에 자기 신호에 오는 차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정상적인 신호에 오는 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 이제 멈출 준비를 하라는 그런 시도로 봐, 그런 걸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저 오토바이는 갑자기 넘어오지 않느냐. 갑자기 생짜배기로 갑자기 넘어오지 않느냐. 그 차를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 황색불에 멈추지 않고 들어갔다가 정상 신호에 오는 차랑 부딪혔다 그러면 황색불에 신호 위반한 것을 비난받다 하지만, 내가 황색불에 들어간 것을 신호 위반을 본다 하더라도 생짜배기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그 차가 잘못이지. 버스가 신호 위반하지 않고 조금 느리게 갔어도 똑같은 사고 났을 거 아니냐.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번 사고 1심에서 공소기각이라는 무죄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신호위반이 아닌데 왜 신호위반을 기소를 했느냐. 공소권이 없다. 공소기각 판결했어요. 무죄랑 똑같아요. 어떤 판사는 무죄 판결하고요. 어떤 판사는 공소기각 판결합니다. 이 사건 검사가 항소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4월 12일 날 대법원 판결 나온 게 있죠? 부천 사건, 그 까마로하고 그 지하 밑에서 나온 오토바이 사고, 그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안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작년 7월 달에 항소장 접수됐는데 4월 25일 날 파기 환송. 다시 재판해라. 버스 신호 위반이다. 2심 판결 정말 잘 썼어요. 그러고서 정차금지 거기 서갖고 유턴하는 차 전부 다 막고 있어야 되느냐. 그 유턴하는 차도 다음 신호까지 또 기다려야 되느냐. 다음에 또 버스 오면은 정차장. 네. 다음에 버스 오면 또 그러면 또 기다려야 돼. 그 유턴 언제 해? 집에 못 가. 그러라는 거야 결국은. 그리고 응? 여기서 끼익 다 쏟아져라. 아, 얼마 전에 나온 4월 12일 날 나온 대법원 판결. 네, 정지선에 멈출 수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멈춰라. 그런 취지예요. 멈출 수 있다 없다를 네가 판단하지 마라. 무조건 멈추라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좀 형식적으로 그렇게 딱 칼로 자르듯이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앞으로는요. 여기서 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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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하나가요,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차로의 모든 이제 대부분은 딜레마존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걸까요? 딜레마존은 없는 걸까요? 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정지선까지 거리가 가까워도 무조건 급제동하라는 걸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볼까요? 대한민국 왔을 때는 말이야, 대한민국 왔을 때는 앞차랑 거리를 무조건 대고 50m 이상 왜? 급기리! 다른 차 끼어들면 또 50m, 또 50m. 아주 진기한 현상이 그렇게 되면 앞차랑 50m 가면은 갑자기 끼익 해도 사고 안 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교통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텅 막고 텅 막고 텅 막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저는 속이 텅 막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